이관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포인트 잡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관희 부장님은 과거보다 미래를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어쨌든 시장은 주식 시장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시장이고 주식 투자를 하는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보다 미래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은 무엇일지 자 이건희 부장님이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반도체 업종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목을 뭐 과거보다 미래를 얘기했는데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냈고 지금 좀 밀리긴 했지만 52주 신고가를 뭐 터치를 했죠. 근데 반면에 또는 이제 한미반도체는 시간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주말에. 그렇죠. 예, 오늘 또 뭐 10% 이상 또 하락해서 또 지금 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논리가 되게 안 맞는 게 하이닉스가 1조 7,900억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3분기에. 한미반도체가 한 100억 정도 이익을 볼 줄 알았더니 한 20억 조금 넘게 이익을 봤다라고 하니까 실적 쇼크 하면서 빠지고 있는데 어차피 반도체 업황은 지금 현재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네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발표되면 가이던스를 지키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실적 추이를 보면 2023년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그런 전방 산업에서 감산을 하고 있고 오히려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에 설비 투자는 당연히 늘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소재주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소재가 나갈 게 더 적어졌겠죠 물량이.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실적을 안 좋았는데 그동안 그럼 주가는 왜 올라갔느냐? 실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죠. 이제 그쵸.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인데. 거기에 불을 끼얹은 게 사실은 HBM이었고 근본적으로 AI 산업의 발달인데 이 AI 칩의 공급이 많아질 거라는 예상,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를 연구하는 쪽에서는 연간으로 한 50% 이상의 성장이 계속 유지될 거다 당분간은 AI 칩 관련돼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로 올려놓고 실적이 일시적으로 안 좋다고 지금 주가를 빼는 형상이 나오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엇박자인 경우죠. 그러게요. 예, 그러면 오늘 하이닉스도 같이 빠져야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삼성전자도 올해 3분기에는 이 지금 반도체로만 3조 이상의 적자를 봤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럼 4분기에는 흑자가 될 거냐? 4분기에도 적자입니다. 예, 4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적자일 텐데, 근데 주가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미래 가치를 땡겨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뭐 한미반도체나 장비주들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 안 한 종목들, 소재주들도 발표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네?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아질 거, 이거를 미리 땡겨서 지금 주가가 지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과거보다는 좀 미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HBM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는 전 세계 어떤 반도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전 세계 800대 기업, 대기업들을 보면 AI 산업을 접목시키지 않는 회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수요는 엔비디아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업체들이 계속 만들 거고요. 네. 그 안에 이제 핵심 부품을 만드는 HBM이라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의 네. 가장 큰 호재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쇼크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사실 몇 번만 생각해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시장은 이걸 굉장한 충격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좀 오히려 싸졌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대장은 오늘 이제 뭐 한미반도체가 가장 네. 대장일 텐데 오늘 12% 지금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 중에 장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밀렸다가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는데 이제 매도가 매도를 좀 부르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또 워낙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올라간 이유는 SK하이닉스가 10조, 8조 정도 투자할 줄 알았더니 10조 투자한다 그러니까 네. 올라갔죠.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SK향 수주는 이미 이제 1000억 정도 유치를 해놨는데 이건 24년부터 아마 회계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HBM 시장 계속 확대가 될 거고 삼성전자도 지금 조만 이제 들어오기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네. HBM 시장 엔비디아 쪽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도 급하면 사실은 여기 거 갖다 써야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대만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오사트 업체들도 이제 전 세계적인 후공정 업체들도 원래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랑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본업이 좋아지면 원래 잘 팔던 마이크로 서장비도 더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추이를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한미반도체 소개해 주셨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반도체 네, 뭐 관련해서? 종목은 계세요? 많은데 일단 뭐 제우스라는 종목을 제우스.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정을 미리 좀 받았고 네. 최근에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좀 밀리긴 하지만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사에서 반도체 장비 공급사로 이제 업종을 잘 변화를 시켰다. 지금 반도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많이 들으셨던 TSV 공정 이제 어떻게 보면 실리콘 사이에서 구멍을 뚫어서 전극을 연결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구멍을 뚫게 되면 나오는 이제 찌꺼기들을 닦아주는 또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이제 제우스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결국에는 HBM 시장의 확대, 그 다음에 DDR5 확대에 따른 수혜는 여전히 제우스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로봇 유통 기업, 원래 로봇을 유통했던 정도의 기업이었는데, 로봇을 아예 이제 제작을 해서 지금 공급사로 변모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게 이제 각종 이제 공장에서 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송 로봇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또 접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출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24년부터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우스와 한미반도체 일단은 최근 들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정도 이제 업황에 그나마 좀 개선이 나왔을 때 뭐 실적 개선도 있을 것이고 주가도 그동안 못 갔던 것들이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 두 개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과거보다 미래를, 이 반도체의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주신 키워드를 박정식 대표께도 저희가 알려드렸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쪽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저는 제주 반도체 보도록 제주 반도체?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가격이 살짝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9월 대비 이제 10월 가격을 보았을 때 대략 한 15% 정도 메모리 가격이 증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이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 이제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 중에 있지만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하반기 이후 한 4분기 이후부터는 영업이익까지도 다시금 살아나면서 실적 증가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대비 부채도 상당히 낮은 기업이고 순자산 가치는 1,500억 정도 수준인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다른 반도체주들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시장이 약세일 때 우리가 저점 매수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번 이제 급등력이 나왔죠. 지난 11월 2일 날 급등력이 네. 나오고 일정 부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부터 지금 한 4,500원 정도 수준부터 우리가 매수를 접근을 해서 한 대략 한 4,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로 가신다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한 5,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한 7,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반도체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부담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놓고 이 하락을 조금 상승으로 전환할 때 반등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